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If you come across a bird's nest beside the road, either in a tree or on the ground, and the mother is sitting on the young or on the eggs, do not take the mother with the young. 그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때에는 그 어미 새하고 새끼를 함께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You may take the young but be sure to let the mother go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 may have a long life 이렇게 새를 새 둥지에 새끼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어미는 이렇게 놓아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장수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요.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When you build a new house, make a parapet around your roof, so that you may not bring the guilt of bloodshed on your house. If someone falls from the roof, 루프에 사람이 떨어지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지붕에는 다 난간이 다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법은 페인트를 칠할 때 2층을 칠할 때는 반드시 그런 난간을 안전하게 반드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페인트를 칠하고 해야 되겠죠. 지붕 고칠 때도 그렇게 난간이 있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그 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피가 그 집에 저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 흘리는 일이 절대로 그러니까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안전하게 건축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Do not plant two kinds of seed in your vineyard if you do. Not only the crops you plant, but also the fruit of the vineyard will be defiled. 그 포도원에 씨를 두 개 이상을 뿌리지 말라고. 하나만 잘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모두 다 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밭에는 한 씨만 뿌리도록 해야겠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Do not plow with an ox and a donkey yoked together 이번에는 소를 멍에를 씌워서 갈고 다음에는 또 나귀를 덩키를 또 이렇게 멍에를 메서 밭을 갈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그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렇게 집안에 사람이 피가 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피가 그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정말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